소리 연습을 어떻게 해요? 소리 연습 다할 거거든요. 어떻게 저는 처음엔 한음씩 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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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갔다가 소노리테로 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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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연결하면서, 연결하면서 하다가 세개 하고 점점 길게, 네, 다섯 개 하고 끝내요. 긴 프레이증으로 다섯 개까지 음색을 연결시키면서, 그거 하고 나서는 이번에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SCC로 오셔서 그 스케일 레슨을 단체로 해주셨었어요. 타판의 고베르랑 비슷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사실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음이 사실 나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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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똑같은 게네 번이나 나오니까 사실 이런 연습 방법보다는 좀더 효율적이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스케일 방법을 알려주셨어가지고. 처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많이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혼자 연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주 화성을 알고 부는 거랑 모르고 그냥 솔로처럼 부는 거랑 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 프랑스로 유학 가고 싶었던 이유가 다른 나라보다도 조금 내추럴 한 음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막 일부러 뭔가 튀어나오게 하거나 강조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내두고 약간 이런 게 많고, 그래서 그 내추럴함을 배우고 싶어요. 사실 음악이란 건 제가 어쨌든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내추럴할 수가 있지 생각했었거든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멋진 연주자 돼가지고 좋은 연주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